하나 둘 셋. 오 모스타엑스. 안녕하세요 모스타엑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트래블 앳 홈. 예스.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그러니까 여행을 온 거예요 사실. 네, 맞아요. 요즘 또 시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네, 저희가 또 이렇게 조촐하게 실내 여행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이렇게 딱 와봤습니다. 아직까지는 네. 여행 느낌이 굉장히 안 날 거예요 몬베이들. 저희가 상상을 펼쳐드릴 거예요. 자 네. 뒤에는 자 하늘이 맑은 하늘이 있고 뒤에 바다가 깔려 있고 갈매기가 끼룩끼룩 보이시죠? 고래 뛰어. 뭐야 연 뭐야 연. 연 뭐야 날아다니네. 야, 다들 보이시죠? 여기까지. 거의 막 아쿠아리움이네요. 예. 예. 이거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예. 집에서 예. 뭐 실내에서 예. 저희처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렇죠, 이걸 그렇죠. 보면서 같이 여행을 떠난 느낌. 그러니까 이게 트래블 앳 홈을 하는 거죠. Let's go. 아 근데 저 하나 물어볼 거 있어요. 네네. 그 여행 갈 때 딱 두 가지 파가 나뉘거든요. 네. 크게 계획파랑 무계획파. 계획파 손. 저는 좀 계획파예요. 근데 저는 애매한 게 전 그냥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움직여요. 나도. 나머지 다 거의 무게? 반반? 나도 한 1000개 정도? 거의 그냥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에 약간 뭐 할지 약간 그렇게 정하는 거. 거의 무계획에 가깝네요. 아 그렇지. 거의 무계획. 저도 그냥 무계획이죠. 무계획. 장소만. 그날 계획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눈으로 이렇게 해요. 모자이크 해주세요. Fight at home으로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먼저 한번 해야 될까요? 제가 생각했을 땐 음식. 음식. 제일 중요한 음식? 네, 저는 밥을 좀 소중히 하기 때문에. 근데 안 먹잖아.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? 아니, 내가 그렇다는데. 아니, 자꾸 아니, 눈 풀어. 눈 욕하지 마세요. 눈 욕하지 마세요. 그럼 이걸로 시키자. 바로? 네. 오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. 아, 미리 시켜놓고 하자. 네, 미리 시키고, 터크 바운스 한번 해. 죄송한데, 자, 터치가 안 되는 거 아, 지금 터치 되는 건 그거 아니에요? 그 스마트 장갑이 아니구나. 그러면, 형원 씨가 뭘 시키지 얘기하지 말고, 손이 많이 계시네요. 아, 네. 제 허물을. 어우, 길을. 네. 뭘 시키지 얘기하지 말고, 힌트. 저는, 일단은, 제가 좋아하는 게 한정적이잖아요. 그쵸. 오, 다 알아버렸네요. 네,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행에 그래서 좀 약간 잘 어울리는 여행은 뭐 사유지 뭐 사유지. 힌트를 드리자면 네. 금액대 얘기해 주세요. 금액대 하이 샥스핀 높아요? 좀 높아요. 샥스핀 뭐 캐비어 뭐 마라롱샤 이게 저는 일단은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데 여행을 특정 지역에 가면 꼭 먹고 싶어요. 컴온 뭔지 몰라요. 저는 좀 평범하게 돈까스. 돈까스요 뭐. 돈까스. 돈까스. 집어 먹을 수 있는 돈까스. 돈까스 집어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. 고급지 돈까스. 잠시만 핑거푸드예요? 손으로 먹어 핑거푸드. 먹을 수 있다? 네. 아 그러면 저도 핑거푸드예요. 명언이네. 주원이는 네. 또 힌트 한번 주시겠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아 힘. 힘? 힘? 네. 장어. 예상치 못한 걸로 시킬 거예요. 치킨. 일단은 해산물 아니고 기현이. 치킨 아니에요. 형은 간장 치킨, 뭐 마늘 치킨, 뭐 양념 치킨 다 종류별로 시킬 것 같아. 네, 네. 육해공 중에 어디예요? 해예요. 어? 해? 어? 저는 이제 육해공 중에서 해입니다. 또 해야? 또 해? 다들 해가 많다. 그러니까. 야 오늘 거의 이거 받아 되겠다. 잠시만요. 죄송해요. 저도 해인데. 잠깐만. 솔직히 말 해인 사람. 해인 사람. 아, 아. 사해. 너무 해인데? 그 해로 많이 몰렸다. 그게? 우리가 밖에 또 못 나가니까 바다가 보고 싶은가 봐요. 그러니까 그런가 봐. 일단은 음식을 시켰고 사실 네. 음식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. 왜냐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음식 중요한데 여행 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기억나는 여행이나 예전에 뭐 행사도 있고 팬싸도 있고 부산 오빠 갔잖아요. 저는 이제 그 제주도를 저희가 갔었을 때 그 네. 횟집 매일 갔었는데 근데 그거 엄청 맛있더라고. 거기를 나중에 멤버들 한번 꼭 거기 진짜 맛있는데 이모님 이모님 했던 거기가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어요. 양도 많고 맞아 진짜 좋습니다. 매운탕도 먹지 않았어? 매운탕도 먹었어. 형원이랑 제 친구들이랑 한번 가평 가서 네. 그 수상스키 하다가 오. 그래서 끝나고 저기 뭐야 가평에서 하루 자고 온 적이 있어요. 어쩌라고? 아니 그래서 아까 여행 갈 때 팀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재밌다. 그냥 가평 와서 자고 왔대. 저도 하나 있는데 그 여행 갈 때 네네네 사우나. 네? 사우나. 여행 갈 때 사우나요? 네. 보통 여행을 가시면 큰 사우나들이 많습니다. 아세요 혹시? 아니요. 모르겠는데요. 몰라요? 네. 얘기해. 그럼 여기까지만 들을까요? 왜 여기까지? 장난. 큰 사우나가 있는데 네네. 그
큰 사우나를 이제 밖에 나가면은 그 노천이 있어요. 아. 야외. 야외. 그 노천이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서 뜨거워. 밑에는 뜨거워. 위에는 시원해. 아. 근데 또 위에는 하늘이 와우. 이렇게 해서 들어봤어. 나 해봤어. 그럼 나도 해봤지. 나뭇잎이 이렇게 이렇게 딱 보이면서 숲이랑 하늘을 이렇게 동시에 딱 보여요. 그러다가 바람이 딱 부는데 잎사귀가 온천 위에 이렇게 똑 하고 떨어져요. 벌레 없어요? 벌레 없어. 벌레 없어. 있어요. 내가 간 데는 벌레가 없었어. 좋네요. 아니 멤버들 얘기한 거 다 너무 좋은데 저는 뭔가 진짜 하는 것보다 그때 제주도 갔을 때 그냥 다 같이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화 봤어. 불 끄고 영화 보는 거.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. 그 집에서 보는가 좀 달라요. 달라요. 그게 그냥 다 같이 보는 거 너무 재밌고. 다 같이 하면 오히려 더 재밌잖아. 그렇지, 혼자서 그렇지, 하는 것보다. 그리고 그때 이제 여행 갔을 때 션우 형이 또 감성이 또 빠져가지고 장작을 장작 태웠잖아요. 저는. 맞아. 불멍이라고 저 불멍. 불 보면서 멍 때리는 거. 그거 괜찮아요. 불멍. 방금 줄인 거예요? 아니 그 원래 있는 말이던데요. 네. 저도 몰랐는데 배웠어요. 불멍. 불멍. 또 저희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? 노래하는 사람. 노래하는 사람이죠. 네. 네. 그리고 또 여행에 뭐가 빠지면 안 되죠? 노래. 음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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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Come on. 뮤직. 일단은 또 보시는 분들이 나 뭐 노래에 대해서 추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각자 좀 생각나는 거 하나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부터 할까요? 네. 플레이리스트. 오케이 제가 이거. 형 원스. 손이 많이 가시네. 저는 약간 그런 걸 생각했어요. 약간 여행의 첫 시작 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. 뭐예요? 제목이 뭐예요? 샤인이란 노래인데 저는 뭔가 약간 여행의 시작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약간 설레고 막 가서 뭐 할까 이런 느낌. 이런 느낌을 잘 표현한 약간 노래인 것 같아가지고 노래 들으세요. 가수가 뭐예요? 가수 이름이 어떻게 돼요? 펠리스 제인? 한번 읽어주세요. 펠리스 제인?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펠릭스 자인? 아, 좀 애매하구나. 펠릭스 자인. 여튼 샤인. 예, 제목은 샤인이에요. 오, 뭐야? 올라오네. 샤인하네요, 진짜로. 약간 딱. 좋아. 딱, 이게 딱 고속도로 딱. 그죠, 이제 막. 한 80 정도 달리고 있어요. 톨게이트 때 딱 지나갈 때 딱 들으면 딱 그런 노래. 1, 2, 3, 소리 다 노리는데. 하이패스 방금 지났구나. 또 너무 처음부터 에너지 빼면 안 되기 때문에. 시작을 간단하게 올라가는 이 단계. 좋아, 좋아. 노래 좋은데 이거? 네, 저는 여행 갈 때라기보다 이때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. 그 퇴근하고 있을 때 한강을 지날 때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. 설마 한강? 예스. 그래서 후딘이 외면 한강. 와, 이 노래 좋아. 이것도 형원이 형 좀 비슷하게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예를 들어 한강을 다 지나가면 아 그대로 저 고속도로 빠져가지고 쫙 한번. 약간 근데 바이브가 좀 약간 초저녁. 네, 그쵸. 초저녁에 딱 시작. 끝내준다. 초저녁 한강을 딱. 이제 딱 본격적으로 즐길 때. 네. 좋다. 설렌다, 갑자기. 이제 시작과 초저녁이었다면은. 네. 저는 약간. 막장. 이 형, 음악으로 웃기네. 누구야, 누구 뭔지 알려주세요. 위킨드의 Nothing Compares입니다. 션우 형, 이런 감성 원래. 약간 맞아요. 마지막쯤에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. 맞아요, 되게 맞아요. 자유로워질 때. 팝 R&B 뭐 이런. 항상 틀잖아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위킨드 요즘 너무 좋아해서. 네. 이번 앨범 사랑합니다. 판타지 X도 좋아했는데. 좋아. 흐름이 좋았어. 1, 2, 3, 4, 컷. 아, 잘 들었는데요? 아, 나 뭐가 나오는 줄 알았어, 노래가. 아, 잘 들었는데요? 유현 씨가 나왔네요. 네, 아, 제 목소리가 나오네요. 네. 잘 들었는데요. 아, 션우 형의 바이브랑 저랑 완전 달라요. 몇 시에, 몇 시? 시간은 그 해가 네. 뜰 때. 해가 뜰 때? 아, 날이 지나서 이제 해가 뜨는구나. 네, 날이 진 새벽 4시? 5시? 아니지, 8시지. 8시. 아침 한 7, 8시? 사람들 못 일어났을 때 아직.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입니다. 야, 진짜 진심으로 이거 아침에 듣는다고? 이렇게? 이렇게? 진심으로 여러분들 여행 갔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. 아침에 일어나서구나. 기상. 기상. 일어나서 왠지 라면이 끓여 먹고 싶고. 뭔가 이거 넥타이 좀 오늘도 할 수 있어. 약간 그런 느낌이다. 이런 느낌이야. 근데 저는 약간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커튼을 촥. 피면서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이럴 때 딱 좋더라고요. 낭만 있네요. 저는 그러면 다들 지금 약간 저녁이랑 완전 아침에 했잖아요. 네.
전 낫으로 갈게요. 오케이. 낫 바이브. 낫 바이브? 되게 신선하게 뭔가 바이브를 좀 올려야 할 때. 오케이 오케이. 제목 좀. 이거 제이슨 브라즈의 The Remedy. The Remedy. The Remedy. 아 또 브라즈 형 노래 좋죠. 아 1시 반에 약간 드라이빙 갈 때구나. 아니야 이건 낮잠 같아. 잠깐만. 낮잠. 낮잠이야? 시간이 비슷하네. 아 이건 좋다. 왠지 이거 쇼핑해야 될 것 같은데? 나는 딱 낮에 커피 한 잔 사러 드라이브 가야 될 것 같아. 약간 낮감성으로. 뭔가 신나는 좋다. 마음으로 자동차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. 약간 뭔지 알아? 카우보이 느낌. 아, 본넷 열어서요? 어쨌든 약간 뭔가 되게 바이브를 업 시켜야 될 때. 난 솔직히 IM이 제일 궁금해. 나도. 저는 이제 하루 마무리하는 느낌으로. 아이고, 잘 때. 네. 딱 그럴 느낌. 아이고, 이분 거 시간 몇 시예요? 이 느낌은 이제 딱 샤워하고 나서 다 끝냈구나 지금. 그냥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있으면서 내 몸을 맡기는 상태. AM이네. Okay. AM. AM 쪽이네. 오케이. Okay. I fall in love too many. 아 잠깐 제목 얘기 안 하셨어요. 전설의 이제 재즈 가수 챗 베이커 님의 I fall in love too easily. Yeah. 난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진다. 금사 빠져. 한국말 좀. 맞네요. 난 금사빠. 꼈다고. 꼈다고. 첫 번째 음식이 도착을 했대요. 컴온 컴온. 누가? 부피. 어떡해. 뭘까요? 뭐야? 어떡해. 한번 오픈해 보자. 근데 아직 일단 상추가 상추. 이거 저 뭔가 제 거 같아. 나 왔어. 느낌이 왔어. 누구 거야? 민혁이 형. 아 친구 있나? 이거는. 왜? 와. 제 거입니다. 제일. 여행이랑 잘 어울리는 생각했어요. 그냥 여행 그 자체 음식. 맞아요. 오 마이 갓! 떡볶이야? 스태미나 장어스. 오! 뭐야 누구야? 너지. 접니다. 예. 내가 맞췄어. 암호를 시켰어? 와. 야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장어탕? 갈치조림 내가 시킨 거야. 와. 너 갈치조림이야? 나야. 좋다. 야, 갈치조림 너무 좋다. 좀 뭐야? 어? 이거 다른 분이 한번 열어주세요. 내 거 이거. 누구야? 뭔데? 내 거 같아. 뭔데? 와. 뭐야? 홀리 크랩. 홀리 크랩. 홀리 크랩. 홍게. 와. 이거를. 와. 제대로지. 왕새우 썬구이. 와. 야 이게 파다. 아무래도 딱 그 음식들이 전체적으로 확실히 여행 음식이야. 여행 음식이야. 여행 음식이 좀 확실히 나오고 있어. 추원이는 왜 장어 골랐어? 나는 그 여행 가가지고 장어구이 그 맛집을 갔었는데 거기? 네. 거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그 생각 나가지고 또 먹고 싶었구나 거기. 진짜 맛있어. 근데 사실 여행의 꽃은 고기 먹는 거죠. 그러니까. 네, 사실 거의 첫 번째고 이게. 네. 여행 꽃은 딱 고기 구우면서. 근데 솔직히 나 라면 한 명 나올 줄 알았거든. 라면 정말 필수잖아. 맞아, 그렇지. 그리고 콩국수도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거의 지금 그 박영규 선배님 아니었어요? 아,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뭔가 이렇게 음식에 얽힌 그런 여행 추억 같은 거 떠올리시면서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여행 분위기 날 거예요. 또 노래까지 틀고. 꼭 여행 분위기가 아니라 여행을 갈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마무리를 못하겠네요. 언젠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그치.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처럼 이렇게 좀 여행 분위기 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직접 해본 거고요. 네네.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그날까지 빨리 기다려보죠. 네네. 좋네요, 형님 그러면. 네. 네, 또 만나요.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